지구의 파괴를 멈출 수 있는 친환경 시대를 여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줄 혁신적 에너지와 바로 수소입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수소로 포항은 첨단 녹색 도시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파리 협정 이후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행 중인데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탄소 중립 실현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원소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색, 무취, 무미의 원소기도 하고요.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현재 각광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우주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존재이며 연소 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무한하고 무해한 에너지원인데요. 그렇기에 글로벌 수소 산업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2050년엔 글로벌 수소 산업의 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의 원천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원을 이제까지의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이용한 경제, 그걸 수소경제라고 하고요.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성 또는 탄소 제로 그러한 것을 달성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경제 성장, 우리의 부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에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수소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수소 연료 전지인데요. 2019년 수소 연료 전지 인증 센터가 포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해서 전기하고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 발생되는 전기와 열을 사용을 하는 거고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최종 단계인 시스템에 대한 효율들을 저희가 시험 분석해주고 평가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험 성적서를 저희가 기업들에게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분석을 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나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지적을 해주고 또 보완을 해주고 그런 역할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포항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는 2021년에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KS인증위탁시험기관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이처럼 공신력을 갖춘 수소연료전지 인증기관은 국내에 두 곳밖에 없는데요. 그중 하나가 포항에 있다는 것은 지역의 수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존에는 전북 부안에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시험평가를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동서로 나뉘어서 두 군데에서 시험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시험기간도 단축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와 포항시는 지역의 수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포항시 1호 수소전문기업인 이곳은 수소자동차의 수소감지 센서를 개발, 제조하는 곳입니다. 전반적인 수소 전주기 산업에서 안전관리와 수소 농도 감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수소가스 센서를 추가로 개발해서 저희가 구동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올해 1월에 관련 특허를 획득을 해서 해당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일 텐데요. 유럽에서 만든 기존 센서는 저농도의 수소를 감지하는 데는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 개발로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서 기술을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완제품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도적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큰 잠재력을 가진 수소 전문 기업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과학 연구 시설과 우수한 인재 양성 인프라를 갖춘 포항시는 지난 2023년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정부는 수소 산업을 분야별로 나눠서 육성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새만금은 그린 수소 생산 분야를, 인천은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 분야를, 강원도 삼척과 동해는 수소 저장과 운반 분야를, 울산은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분야를 선도하게 됩니다. 기업들에서 지금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 고가의 장비들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장비 지원을 해주고 실증 부지를 제공을 해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해서 기술 국산화를 빨리 저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클러스터의 최종적인 목표고요. 포항시 블루밸리 상단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9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기업들이 모이고 실험시설이 구축되는 등 수소산업 발전의 메카로 거듭납니다. 수소연료전지 산업과 관련된 기업체들이 한 70여 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집중적으로 블루밸리 산단 같은 데 모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거고요. 연간 수소산업과 관련된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산업의 하나로 뒷받침하게 될 거다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폭발적 성장을 가능케 할 포항의 신성장 동력, 수소에너지. 수소가 가져올 아름답고 풍요로운 포항의 미래를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